돈이 되는 시장 새끼 오늘 ISIC의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하면서 시장의 마무리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를 먼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미국에서 CPI가 발표가 됐고 뭐 좋은 이야기들, 좋은 해석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자, 현재 시장을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저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장기적인 스탠스로 가져가게 됐을 때는 아직까지 조금 해소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남아있다라는 네. 건데요. 일단 어제의 이벤트만 보게 되면은 미국에서 CPI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된 상황이죠. 그래서 여전히 전월 대비 조금 소폭 상승은 했지만 그래도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둔화됐다라는 점들을 봤을 때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였던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좀 정점에 달하지 않았나라는 부분들이 지금 우려감이 좀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우 같은 경우에는 뭐 2%, 3%도 아니고 거의 뭐 7% 가까이나 올랐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현재까지 우리 시장이 금리 인상 문제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7%가 일단 올랐다라는 거, 수급이 그만큼 굉장히 좀 많이 몰렸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전부터 CPI 지수는 사실상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였었습니다. 네. 뭐 7월, 6월, 8월 달에도 그렇고 한번 그 발표에 대한 이런 영향력이 2주에서 3주 정도는 계속해서 갔었거든요. 근데 이번 발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늘에서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좀 이제 좋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주식 시장이 보게 되면은 이제 회복세로 좀 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뭐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코스닥 지수 현재 한 700선 이상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지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관들도 거의 1조까지는 아니지만 9천억 가까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충분히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750에서 800선까지는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좀 상승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꾸준히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시장 영향에 따라서 그동안 굉장히 좀 과대낙폭이 나온 종목군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성장주 위주로 좀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장의 전반적인 해석. 일단은 뭐 이슬이 전문가께서도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자, 이러면서 뭐 외국인 기관이 계속해서 올린 시장을 오늘 계속 매수를 하고 장 막판으로 갈수록 그 매수폭을 더 늘리고 있습니다. 기관이 코스피를 거의 9천억 원 넘게 1조 가까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도 6천억 원 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 비슷한 패턴인데 자, 문제는 조금 전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 1조 5천억 원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막판으로 갈수록 좀 매도의 물량이 커지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뭐 시장을 떠나는 것인지 아니면 최근에 저점에서 어쨌든 많이 좀 매수를 하셔서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것인지 뭐 그 여부는 저희가 뭐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개인들의 매도는 지금 굉장히 많이 좀 나오고 있다. 코스닥도 거의 5천억 원 가까이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매도를 하고 있어서 이런 시장의 분위기는 좀 엇갈리고 있다라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시간 얼마 시장이 이제 한 25분 정도 남았는데 좋은 종목들을 잘 추리면서 수익도 내보고 손실도 줄이는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바로 뭐 급등락하는 종목, 수급 쏠리는 종목, 테마 관련된 종목들 차근차근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급등락 새끼부터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돈이 되는 시장 새끼의 급등락 새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기술주 성장주들이 강한 반등세를 나타내면서 그중에서 또 강한 모습 카카오페이가 상한가에 근접했다가 현재는 상한가가 약간 풀리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FMF 홀딩스도 역시 중국 쪽의 매출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9% 가까이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에 SCI 평가 종목은 금리 인상 속도 완화 기대감에 오히려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급등락하는 종목 세 가지를 추려봤습니다. 이 중에서 이슬이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하고 계세요? 네, FNF 홀딩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어제 뭐 거의 상한가 가까이 상한가로 마감을 했었고요. 오늘도 이제 이틀 연속 네,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 FNF 홀딩스는 FNF라는 이제 의류 OEM 기업의 이런 지주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FNF 본주보다 훨씬 더 크게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그 FNF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5조가 넘는 대형주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보시면 되겠고요. 이 홀딩스 같은 경우엔 지주사이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이 1조 미만입니다. 그래서 7천억대로 상당히 좀 가볍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차이는 이제 급등락폭이 훨씬 더 강하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승의 이유가 결국에 이 FNF의 전체적인 이런 밸류에이션이 높아짐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FNF에 대한 자체적인 모멘텀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네. 보여지고 있고요. 네, FNF 이제 의류 OEM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많이 알고 계시는 브랜드가 이제 뭐 디스커버리, MLB 같은 이런 유명한 브랜드를 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의류 기업의 경우에는 이 경기 둔화 시기에는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로 이제 속하는데 대부분 이런 경제 둔화 시기에는 하락세를 보이지만 이 의류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그게 바로 이제 FNF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중국 상황도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좀 좋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FNF에서 보유하고 있는 MLB는 중국에서 아직도 고성장세를 계속해서 좀 이루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만큼 이 브랜드 파워력이 굉장히 좀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장 이래로 단 한 번도 매출액 영업이익이 성장을 안 한 연도가 없었을 만큼 굉장히 고성장세가 지금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특히 MLB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매출액이 한 1조 2천억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 매출액이 1조 9천억 정도 되는 것을 감안해본다면은 거의 대부분의 매출이 지금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 중국 진출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죠. 특히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이제 매출액이 굉장히 좀 오랫동안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서도 FNF는 거의 유일하게 고성장세를 이루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만큼 시장에 어떤 영향을 좀 덜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운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좀 잘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뭐 중국뿐만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그리고 인도네시아까지도 계속해서 좀 진출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전반적인 파이 자체가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내년 매출액이 무려 한 2조가 넘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내후년이 2024년까지 갔을 때는 거의 또 3조 가까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 굉장히 좀 민감하신 분들은 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세르지오 타킨이라는 브랜드를 또 인수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테니스 용품 브랜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제 골프 시장만큼 이 테니스 시장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테니스 의류나 이제 용품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이 기업 가치는 앞으로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지금 현재 가격대가 24,400원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네. 지금은 조금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추후에 21,000원 이하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조금 중장기적 관점에서 3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7,000원 이하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FNF 홀딩스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뭐 전망이나 앞으로의 추이는 기대가 되지만 오늘 바로 접근하는 것은 조금 부담. 21,000원 이하에서 매수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급등락 한 끼 함께 확인해보셨고요. 자, 다음은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 수급 세끼도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돈이 되는 시장 세끼 이번에 수급 듣기입니다. 서진 시스템이 외국인들의 매수가 5거래일째 이어지고 있으면서 오늘 6% 넘는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데 관광개발도 역시 오늘 10%가 넘게 급등하고 있는데요. 오늘 특히 기관의 대량 매수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카도 기관의 매수가 7거래일째 이어지면서 오늘도 3.6%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자,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도 함께 좀 체크를 해봤는데, 자,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이 좀 좋을까요? 네, 롯데 관광개발. 네, 롯데 관광개발.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기업명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런 호텔이라든지 레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리오프닝 관련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급 흐름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현재 25만 주 가까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외국인들이 그 전에는 계속해서 좀 팔고 있었습니다. 근데 네. 25만 주 지금, 네, 이제 매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지금 저가에서 외국인들이 유입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흐름들 계속해서 좀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롯데관광개발이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 좀 적자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사실 적자를 좀 유지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3분기를 기점으로 앞으로 이 적자폭이 확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어떤 흑자 턴어라운드를 또 기대를 해봐도 좋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데관광개발 그런
이런 하얏트 호텔 그리고 카지노 레저 관광 사업을 또 연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엔데믹 현상이 좀 벌어지게 되면서 이 미국의 대표적인 또 카지노 기업인 이 라스베이거스 샌즈도 계속 바닥권에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아무래도 이 코로나가 전 세계를 2년 동안 지금 묶어놓은 상황인데 이에 따라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현재 국가를 막론하고 흐름이 좀 다 비슷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 관광 개발도 뭐 호텔뿐만이 아니라 이런 카지노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상황을 봤을 때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일본 관광객 수가 엄청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해외 입국자에 대한 일단 규제를 푼 것 자체가 이런 관광객 수가 앞으로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5월 달에 한 3천 명 수준에서 현재 한 3만 명 가까이 이제 늘어난 상황인데 지금 단기적으로 한 7배 이상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동사의 호텔 객실 예약 수 증가로 좀 이어질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카지노 사업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굉장히 가파른 실적 회복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 카지노는 강원랜드를 제외하고는 거의 외국인 전용입니다. 네. 네, 그리고 롯데관광개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카지노 사업 역시도 이제 주요 관광객 수가 대부분 이제 중국인 아니면 일본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또 이제 좀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어요. 바로 이제 일본에서 뭐 제주도길이 열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국제 운항선을 다시 한번 또 재개를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 일본인 관광객 수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실적 회복 본격적으로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현재 바닥권 8,680원에서 이제 11,150원대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뭐 지금 가격에서도 좀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6,000원까지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9,000원 이하까지 제시를 드리되 손절보다는 조금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겠다라고 네,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오늘 또 리오프닝과 관련된 언급들 굉장히 오늘 시장에서 또 많이 나오고 있네요. 자, 롯데 관광 개발의 가격 전략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테마 새끼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돈이 되는 시장 새끼 테마 새끼입니다. 결제 서비스 테마가 오늘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카카오페이의 영향으로 관련된 종목들이 함께 상승세를 많이 나타내고 있고요. 게임주들도 오늘 좋습니다. 크래프톤 그리고 NC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급등세가 나오면서 6% 넘게 게임 테마도 상승하고 있고요. 반면에 편의점 테마는 오늘 0.57% 하락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테마 새끼도 확인을 해봤는데 이 중에서 어떤 테마,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볼까요? 네, 게임주 보시면 좋을 게임주요? 것 같고요. 네. 그중에서도 오늘 이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카카오 게임즈 보시면 좋을 카카오 것 같습니다. 게임즈요. 네, 그래서 금일 이제 카카오 게임즈뿐만이 아니라 이 카카오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네네.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경기 둔화 시기에는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이런 이제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굉장히 좀 약화가 되는 경향이 있는 상황인데 금일 이제 물가 지수 발표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물가 상승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수치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 성장주 위주로 수급이 계속해서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네,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는 사실 이 개별적으로 보게 되면은 게임주기 때문에 좀 가치주로 속하지만 아무래도 이 카카오 그룹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성장주 개념으로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실적들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다른 기업들과 대비했을 때 이런 수급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고요. 또 개별 이슈로 보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좀 문제가 있었죠. 이 우마무스메가 이제 환불 소송 문제로 좀 불거지게 되면서 이제 우려감에 굉장히 좀 크게 급락을 했었는데 오늘 이 부분이 이제 취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악재도 좀 해소가 되었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 가디스 오더라는 최근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게임주 특성상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신작이 가장 많이 출시되는 시기가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도도 아니고 사실 2020년 상반기에 거의 몰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 뭐 디스테라라든지 아케이지 그리고 뭐 아레스 등 굉장히 좀 대작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주식의 특성상 주가는 미리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때문에 올해도 얼마 안 남았죠. 이번 하반기 때 조금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이 카카오 게임즈가 저는 좀 투자를 굉장히 좀 잘하는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임이 이제 또 오딘이라는 게임이 있었었죠. 그래서 라이온 아트 스튜디오에 그때 이제 투자를 직접적으로 했었고 이번에도 역시 좀 기대감을 가져볼만 합니다. 왜냐면 오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구글 스토어에서 이제 1위까지도 또 했었던 게임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내년 상반기에 출시되는 이런 신작들에 대한 기대감 가져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현재 지금 매출액, 영업이익은 그래도 꾸준히 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하락했던 부분 당연히 이제 시장에 어떤 안 좋은 영향들도 있었겠지만 이 신작 출시에 대한 부재가 좀 가장 컸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금부터 좀 충분히 기대해봐도 좋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가격에서도 저는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여기서 시장이 다시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최저점 34,250원 다시 이탈하기도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45,000원대까지 충분히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조금 중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6만원 그리고 손절가는 이제 38,000원 이하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세워봤는데 오히려 지금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롯데관광개발, FNF 홀딩스까지 오늘 돈이 되는 시장새끼 세 종목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 종목들 잘 선별, 추별, 추려봤는데요. 오늘 또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전문가님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